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이코파이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그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이코파이를 켜서 보면 알수 있듯이 여기 보면은 이제 지구본 쪽에 있나요? 이쪽에 보면은 싱크 위드 웹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이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파블로비아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험을 하는 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실험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이 처음에 이 싱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만든 파일이 이제 파블로비아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블로비아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페이셜 고노고라고 하는 태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용량이 좀 되는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뭐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내로 그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건 이제 여기서는 그 파이썬으로 만든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변경을 해서 올라가는데 가끔씩 이제 뭐 완전하게 호환이 되지 않고 가끔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추가를 코드를 추가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파블로비아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스테이터스가 설정이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걸 올리게 되면은 이제 인액티브 그다음 파일로팅 러닝 세개중 하나가 있는데 처음엔 이제 인액티브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이제 인액티브에서 뭐 파일러팅이나 러닝으로 돌려야 되고요.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실험을 돌릴 수 있는데, 이제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은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해가지고 써야 되고, 개당 3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충전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파블로비아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여기 꼭 보셔야 되는데, 이제 파블로비아가 사이코파이의 모든 버전을 지원해 주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재 가능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파이 버전이 2020-2020.2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최신 사이코파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1이 지원되고 있는데 2021-1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파블로비아로 실험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디지다름이라고 하는 실험은 이제 최신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실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파일럿 클릭을 하면 실험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험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니셜라이징 디 익스페리먼트만 나오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반면에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를 2020-2 버전까지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파일럿을 잠깐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게 조금 로딩 시간이 있다가 로딩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실험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일럿하고 러닝이 있는데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컴퓨터를 제가 뭐 외부로 가져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걸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코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제 파블로비 아이디를 상대방한테 알려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실제 본 실험을 진행되는 경우에는 여기 적혀져 있는 이 링크를 상대방한테 보내면은 상대방은 이 링크를 통해서 이 실험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면은 진짜 이 사이코파이로 돌리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막 화면 제시 프레임이 뭐 60으로 고정된다거나 하진 않아요. 조금 프레임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의 통제 상황이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얼추 되게 비슷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험이 계속 로딩이 걸리는데 이제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 중 하나가 이 실험 버전이 이제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2021-4를 4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이코파이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정말로 사이코파이를 지웠다가 다시 까는 방법이 있겠죠. 대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매번 이제 몇백 메가 넘는 거를 지웠다가 깔았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리 얼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클릭해서 깃허브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매 버전마다 이제 올려주는데 한 2020-2의 마지막 버전으로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RG 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R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20몇 메가 정도 되거든요. 20몇 메가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이코파이로 들어가서 설정을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게 프레퍼런스로 여기 보면은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설정에서 그 툴에서 사이코파이 업데이트로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use zip 파일 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고 여기서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 엑셀 파일 있죠. 아니, RG 파일. 그 RG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OK 오픈 눌러주면은 얘가 그 다운그레이드를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버전이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돼가지고 2020.2 버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선 지금 이게 잘 되진 않네요. 어찌됐건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실험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그 올해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여기 서버에 불이 나가지고 한동안 이게 다 데이터가 날라갔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좀 그렇게 된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여기 파블로비아로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뷰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뷰코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실험 만들 때 업로드한 파일들이 다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관리가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데이터를 실험을 다 끝나고 나서 데이터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다운로드 리졸트를 클릭하면 되는데 이 리졸트 파일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뷰코드 쪽에 데이터라는 이제 그 폴더 속에 폴더 안에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것들을 얘가 RGIP으로 압축해가지고 보내준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CSV 형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CSV 형식으로 다운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오늘 여기 설명한 부분을 이제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로 사이코파이로 이제 인터넷 실험을 하려면은 사이코파이 버전을 이제 최신 버전을 쓰지 말고 조금 옛날 버전 2020.1이나 2020.2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파블로비아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가입해서 한 사람당 대략 300원 정도씩 이제 요금을 내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해 줘야 돼요. 지금 실험이 진행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파일럿부터 한번 잠깐 보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름을 쓰면 되는 거죠. 제가 이름을 쓰고 나이 제가 받는 것을 입력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실험이 진행되는 것처럼 할수 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짝 오류가 있었으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보면은 Save Incomplete Result를 체크를 풀면은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취소한 내용들은 실험이 진행이 되지 않고 이걸 체크를 하면은 사람이 중간에 취소를 해도 결과를 저장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로 화면이 전체 화면이 되고 실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우스는 좀 치워주고 이렇게 지금 연습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알려줄 수 있고 제가 이걸 다 if문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그래서 진짜 실험실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나름 통제된 환경을 만들면 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온라인 실험인 만큼 그 사람들이 실험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습 블락은 이렇게 꼭 넣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나중에 본 실험 들어가도 이런 방식으로 쭉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실험이 중간에 뭐냐 멈춘 경우에는 크레딧이 좀 줄어드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중간에 사람들이 실험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나간 경우에는 크레딧이 줄어지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한90% 정도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면은 이제 크레딧이 감소가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부분 있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과제를 한번 직접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영상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